예, 중급 1년차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수업 뒤에 101번부터 에피소드는 101번부터 200번까지고 그리고 이번 수업은 러스트 언어에 대해서 초급 3년차와 초급 4년차 과정을 마쳤다고 가정을 합니다. 를 마친 학습자 대상입니다. 그리고 초급 3년차, 4년차의 러스트 언어죠. 러스트하고 그 외에도 프리레퀴즈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레퀴즈. 그러니까 이 수업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나요?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맞으셔야 되고,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하스켈 기초. 요 수업 다 중급 1년차 수업이죠. 중급 1년차에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하스켈 기초 요 수업들을 마쳤어야지 이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먼저 할 것,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일단 과제부터 먼저 시작을 드릴게요. 과제는 뭐냐니까, 일단 학습을 함께 할 동료들, 학습을 함께 할 동료들을 너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팀이 짜져야 돼요. 같이 학습을 진행할 팀. 인터넷상에서 찾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급에서 찾을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동료들을 구성해야 되고, 바람직하기로는 3명에서 대략 뭐 7명 정도 가 팀이 되면은 적절하지 싶습니다. 물론 뭐 인원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2명이 할 수도 있고, 20, 30명이 같이 할 수도 있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함께 할 동료들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VS 코드를 설치하십시오. VS 코드라고 하는 에디터예요. 에디터로서 우리가 앞으로 다 이용할 겁니다. 아마 VS 코드는 여러분들이 중급 1년차에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를 마쳤으면 아마 VS 코드는 다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설치도 다 됐을 거고. 그러니까 별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VS 코드의 숏키, 단축키라고 해야 되나요? 항목들이 있어요. 구글링 하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숏키가 손에 익을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설치해야 될 거는 당연히 러스트를 설치해야겠죠. 러스트 설치. 그리고 러스트의 VS 코드 익스텐션. 러스터의 VS 코드 익스텐션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익스텐션들을 설치할지는 동료들과 함께, 그죠? 동료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해야 돼요. 왜냐니까 동료들을 같이 구성을 해야지 같이 뭔가 모자 질문과 답변,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가 있죠. 서로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 또 재밌잖아요. 그죠? 재미있게 학습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실제 문제, 여러 가지 퀴즈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혼자서는 문제들을 다 풀어나가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지혜를 모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결. 그죠? 그래서 반드시 동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외에도 다른 또 이유가 있습니다. 동료를 구성해야 될 이유. 어쨌거나 다른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쨌거나 동료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은, 자, 다음 수업부터, 지금 이 에피소드가 101번부터 200번까지 우리가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에피소드가 101번이잖아요. 나머지 99개 에피소드를 쭉 연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